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이 최근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서 화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충격과 공포를 몰고 왔던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됐다고 선언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유독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급속도로 확산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게 바로 이 병문안 문화였습니다. 글쎄요, 나는 그걸 별로 이렇게 의식을 안 했는데 남들은 많이 하고 있더군요. 그때는 굉장히 불안했고 또 올 수도 없었고 병원 예약도 돼 있는데 안 왔었죠.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원에서의 접촉을 통해 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고 이에 발맞춰 의정부 성모병원이 다음과 같이 변화된 병문안 시스템을 적용한 것입니다. 중환자 면회 횟수는 하루에 한 번, 면회자 수도 보호자 한 명으로 제한됐고요. 또한 면회 시 일회용 마스크와 전신 가운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 병실 면회 시간도 하루에 두 번, 각 50분씩으로 제한해 감염의 경로를 차단하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중환자를 위해서 하루에 두 번으로 원한 면회객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네, 메르트 사태로 인해서 면회객을 하루에 한 번으로 1인으로 제한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많은 협조로 인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어서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면회객과 환자분을 위해서라도 자제해주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객들의 모습에서도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병문안 전 화장실에 들러 손을 씻고 호흡기 질환 환자의 경우 병문안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메르스 사태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입니다. 시간이 줄어서 좀 아쉽기는 하겠지만 환자분이나 저희 가족을 위해서는 필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치가 된 다음에 문안 오는 게 오히려 맞는 거고 올 때도 예약하고 소독 철저히 하고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의정부 성모병원은 병문안을 통해 정을 주려다 도리어 병을 얻어갈 수 있어 병문안 문화를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다른 병원들도 메르스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의정부 시정 뉴스 권지윤입니다.